짠. 면세점에서 산 것들 풀어볼게요. 저는 신세계랑 신라 아이파크랑 그다음에 신라 면세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구매를 했거든요. 할인을 많이 하는 것들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요. 먼저 요거 오소몰 이뮨 비타민 요거를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거를 마침 또 25%인가 30% 할인을 하길래 요거를 냉큼 구매를 해서 이번 여행 때 엄마랑 하나씩 좀 챙겨 먹으려고 해요. 이미 아침에 챙겨 먹었는데 30개 요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위에 알약 두 개 들어있고 밑에 이거 액상 형태 요거 따서 이렇게 먹는 건데 사실 저는 뭐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아 진짜 기운이 난다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편이긴 한데 그냥 여행 와서 피곤할 테니까 챙겨 먹으려고 이번에 이거를 좀 구매를 해봤어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이거 휴족시가 저희 엄마가 발이 많이 붓고 열이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엄마 밤에 이거 붙여주려고 이거 올리브영에도 다 팔잖아요. 근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면세점에서 급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얘도 할인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얘는 엄마 거예요. 리 루즈 디 벨벳 컬러는 38번 이거 구매를 했는데 그 케이스조차 벨벳이야. 벨벳이에요. 엄청 부들부들 이런 컬러인데 발라봐도 되겠지? 요런 컬러입니다. 지방시에서 립스틱 하나 구매를 했고요. 얘는 엄마 거. 그다음에 이것도 엄마 건데 섀도우 팔레트 슈에무라 건데 세일러문 컬렉션인가? 그런 거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케이스에 세일러문 그려져 있어요. 보라색이 생각보다는 막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니더라고요. 당황했던 거는 브러쉬가 없어요. 엄마는 원래 손을 많이 쓴다고 하시긴 하는데 브러쉬 하나만 넣어주지. 이거 팔레트 하나 구매를 했고요. 엄마 거.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크림 플러스. 제가 이거 아이소이는 그 뭐지? 세럼. 이거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평소에 사용하는 건데 이번에 치앙마이 가져왔어요. 왜냐면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요만큼. 그래서 이거 다 쓰고 버리고 가려고 얘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게 막 잡티 이런 거에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효과를 좀 봐가지고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요. 소리가 시끄러워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스파츌라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은 날이나 칙칙해 보이는 그런 날에 얘를 바르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얼굴빛이 조금은 살거든요. 저 세럼을 다 써가지고 이번에 크림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이크림 엘리자베스 아덴. 제가 엘리자베스 아덴도 꼭 써보고 싶었는데 재고가 마침 있길래 냉큼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15ml짜리고요. 흐르지 않는 이런 제형. 저는 아이크림은 좀 꾸덕한 걸 좋아해가지고 오, 진짜 꾸덕한 크림이다. 약간 하얗게 발리는데 눈가에 바르면 정말 주름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꾸덕함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잘 썼어.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조금 불필요한 소비일 수도 있지만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겔랑 로르를 듀오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듀오 제품이 사실 면세점에서도 품절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다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로르가 또 워낙 유명한데 워낙 비싸잖아요. 얘를 언젠가는 꼭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면세점에서 구매를 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근데 너무 예쁘긴 진짜 예쁘다. 아껴 쓸 거예요. 오일입니다. 눅스 윌 프로디주스 멀티 네롤리 오일. 이게 종류가 네 가지인가 있는데 그린색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사용을 해도 되고 헤어랑 바디에도 사용을 해도 된대요. 근데 저는 수부지긴 해도 조금 지성에 가까운 수부지여서 오일을 얼굴에 자주 바르진 않거든요. 얘를 산 이유는 그냥 바디 오일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바디 크림을 바르면은 크림은 금방 막 스며들고 다리랑 막 금방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을 한번 써보려고 이거 바디용으로 오일을 구매했는데 향은 약간 숲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저는 좋은데요. 막 진한 향수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일 바디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솝 제품입니다. 파슬리 라인으로 세럼이랑 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솝도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면세가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구해도 이거보다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두 개를 한번 사봤는데 파슬리 라인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믿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크림도 제가 만다린 크림이랑 파슬리 크림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파슬리 라인으로 두 개 다 구매를 했어요. 여기는 아, 뚜껑에 묻었어. 이건 안 돼. 진짜 꾸덕한, 전혀 흐르지 않고 완전 꾸덕하고 발랐을 때 롤링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찹찹찹찹 해서 꽤 공을 들여서 얼굴에 흡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향이 진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뜯은 김에 세럼도 한번 뜯어볼게요. 엄청 흐르는 제형은 아니고 살짝 무게감이 있는 그런 세럼이네요. 면세점에서 산 거는 이게 다예요. 요렇게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화장품 위주로 조금 몇 가지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 정리하고 다시 엄마 픽업하러 호텔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면세점에서 산 것 중에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조 배터리입니다. 얘가 원래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동생이 준 게 있어서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걔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이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핸드폰도 있고 카메라도 충전할 게 막 두세 개 있다 보니까 동시에 좀 충전할 수 있는 게 필요해가지고 얘는 무거워요. 원래 만짜리도 무거운데 2만이니까 진짜 더 무거워요. 한 핸드폰 두 개 정도 합친 무게 같은데 이거 저것도 돼요. 무선 충전. 여기 핸드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전원을 딱 누르면 퍼센테이지가 뜨거든요. 87% 남은 거. 근데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는 얘를 가지고 다녀요.